아, 눈이 오늘 굉장히 건조하네. 아우, 씨발. 인공 눈물 있구나. 인공 눈물 한번 때려야지. 네. 오쇼 할 거예요. 아, 사이다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어제도 사실 호그와트만 하느라 풍선을 3,000개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죠. 예.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예, 항상 하던 것만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께 좀 많이 싸주세요. 예. 너무 적자 방송입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나 이어 팁 좀 바꿀게. 나 귓구멍이 생각보다 큰 줄 알았는데 귓구멍이 너무 작아갖고 자꾸 빠지네. 여기서 흘러나온 소리 때문에 거슬리나봐. 이어 팁 좀 바꿔야지.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53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어폰 뭐냐면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순간 풍선 잘못 봤다. 샤발. 크로마키 해야겠네. 아이고, 티셔츠가 좀 쨍기네. 자꾸 위로 올라가네. 해리포터는 늦게 하죠. 예, 게임 그 게임 방송은 좀 늦게 하는 게 맞아요. 게임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코트야. 약발방 두배죠. 야.
난방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방 안 갑니다. 네,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노래하는 코트?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토크는 좀 자주 하시네. 저를 아시나요? 아, 네네. 전 당신을 몰라요. 아, 아는 척 한번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 방이 좀 조용하네. 남자밖에 없나요, 근데? 여성분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시죠? 닉네임으로 봤을 때 높은 확률 저기 메뉴에 계신 이모티콘님이 아닐까요? 맞죠, 이모티콘님? 네네,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여성분 계시니까 말씀하시죠.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봐. 아, 근데 좀 좋네요. 그 목소리 톤이 약간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아,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아, 여성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런 목소리 톤으로 좋네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나갈 거기 때문에. 아, 나가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럼 여성분 나갈 때 맞춰서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 친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토크온 친추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저랑은 아무런. 예, 그 일방적인 친추가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끔찍한 걸? 제가 여성분이었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친추했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더러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런 건 없으시죠? 네네. 아, 바로 친추할게요. 알리고 친추하는 게 맞죠? 맞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성분은? 26이요. 26. 친추 네. 뺄게요. 네. 네. 레오나르도예요? 아,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법. 예. 근데 네네. 진짜 네. 방송인들이 요새 조금 많이 하니까 확실히 조금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저기 네. 제 영향이 제 지분이 한 95% 정도 됩니다. 어제 전기님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전기님도 하나요? 네네, 그분도. 아, 제가 요즘 그 전기님이랑 뭐 전혀 그 왕래가 없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분이 손절하신 걸로 아는데. 아니, 손절을 하다뇨. 손절을 누가 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오. 방장님 혹시 게이세요? 아, 말투가 좀. 아니, 그 말투가 아니라 저 말씀 그 게이분들 특유의 그 악센트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진짜를 싱싸 이렇게 지제트 해가지고 예,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게이냐고 뭐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게이면 어떤 거 아니면 어때요? 네. 네, 게이 아니고요. 아쉽네요. 나가 볼게요. 아이고, 노래하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은 방제 보고 오셨나요? 네, 솔직함과 무례함의 차이. 요즘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 노래하는 코트님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 잘 하시나요? 그렇죠. 무례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요즘 가장 젊은이들의 큰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무례한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팩폭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예. 좋은데.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팩트인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씨발 뭐야? 나왔어 나왔어 개이 씨발년이 싸가지없는 족같은 년이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걸... 솔직했을까요? 무례했을까요? 저는 이거는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했던 발언은 무례한 게 아니죠. 왜냐면 저분이 못 들었잖아요. 욕을 네. 먼저 했으니까 똑같이 한 거는 솔직한 제가 거죠. 제가 한 말이 저분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아, 제가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방의 유일한 여성분이었던 홍일점이 사라졌네요. 아, 네. 여성분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이. 아, 한 분이 더 계시는구나.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분은 아니고요. 오들오들님이 계시는군요. 오들오들님? 네, 코트님 되게 일반화로 아, 오들오들 많이 범하시는 것 같네요. 아, 전 소리 끄겠습니다. 예,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자, 오들오들님. 네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 굉장히 목소리가 좀, 예. 좋으셔서. 대답을 네, 이렇게 늦게 하시는데 노래하는 코트님이 님 마이크 꺼놨는데 뭐라 중얼중얼 되네요? 아 저분 계속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소리 켜겠습니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예, 소리 켰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니요. 끌 거야. 끄면 그만이지. 뭐. 예. 끌 거야? 이건 솔직함일까요? 무례함일까요?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께서 지가 뭔데 남의 행동을 지적을 하죠? 네. 개인이 네, 코트님 혹시 개인을... 방 자리를 한 두 자리 정도 더 늘려도 되나요? 아유 저한테 왜 여쭤보세요? 광장님의 권한이죠. 네. 아 네, 한 두 자리만 더 늘릴게요. 예예 그러세요. 예. 저분 아직도 짓거리고 있나요 혹시? 저분 아직도 짓고 계신가요? 제가 짖은 방지기를 채웠는데 아직까지도 짖고 있나봐요. 소리 켜볼게요. 단단히 나셨네. 예, 아, 네, 소리 반갑습니다. 아 꺼야겠다. 예, 짖은 방지기 네, 반갑습니다. 다시 채울게요.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박봉팔님. 네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끄러운 반갑습니다. 사람 먼저 마이크 끌게요. 네네네. 저분 좀 꺼주세요. 영어 닉네임. 네네네. 네. 아, 들어오자마자 귀가 귀때기가 아프네요. 아 어딜 가나 이거 환영받지 못하네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분이? 저 사람 제가 네,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소리 켰는데 병신 삐져가지고 말 못하죠. 네. 바로 끌게요. 개 병신 새끼. 삐져가지고 하남자 새끼. 아 마이크 끌게요. 진짜 새 가슴이네. 예. 네. 곽공팔님 언제 거요? 봉팔님 아 이게 다시 아... 켰습니다. 예, 제가 노래 한 곡도니 야 끄세요 그냥 유치원생처럼 삐져가지고 껐다 껐다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마이크 끄세요. 많이 상기되셨네. 아 노래 한 아니 그러니까 왜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그냥 끄세요 그냥 예, 대로 지금 말로 받으세요. 아, 하시는지 아 많이 화나셔가지고 누가 화났을까요? 그냥 누가 화났을까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화났을까요? 님이 화났지요? 난 화 안 났지요? 예. 왜 그러세요? 왜 미친척 하세요? 화를 끄시면 되지 어린애 마냥 키우세요. 네. 아 내가 언제 끄라고 했나? 언제 키라고 했나? 내가 언제 그랬어요? 혼자 삐져가지고 껐다 켰다 잠깐 켰는데 기대기 터지겠네요. 추합니다. 발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왜 저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어. 너무 전능하네요. 두 분 다 안경이 잠을 때 좀 채우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분 왜 저런지 모르겠어. 노래하는 코트님 들어오자마자 껐다 켰다 혼자서 넋두리 하시는 거를 언제까지 혼자 이 방에서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사실 이게 그런 어린 아이의 끌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이 그 방에서 아, 너무 시끄럽네요. 개집으로 향하셨네. 왜 개집에 계세요? 아니요 마이크가 너무 혼자 독차지해서.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세요, 근데 이거 그 근데 본인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님을 이지매하고 왕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본인께서 튀어나온 못이에요. 튀어나온 못은 뭐다? 망치에 한 대 후드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예. 무례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예. 귀때기 그냥. 노래하는 코트는 예. 좀 삐진 거. 모난돌은 정맞기 마련입니다. 아, 또 시작했다. 본인이 뭐가 나신 거예요. 예. 코트님의 배망치로. 아 죄송합니다. 이 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당하셨네. 정말 안타깝네요. 예. 왜 저렇게 되셨는지. 예. 네, 새로 오신 두 분은 뭐 방제를 보고 들어오셨나요? 코트님을 따라 들어오셨나요? 그냥 저 따라 딸려 들어온 아, 저요? 피넘이 아, 새끼들이죠. 방제 보고 들어왔어요. 더러운 독사피시 새끼들이죠. 아, 전 이제 다른 방에 있는데 보통 방을 열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 들어오는데 말씀하세요, 좀 있죠. 코트네. 예. 독일식 소시지 같은 그냥 느낌이죠. 방송 쳐보다가 관객석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 나도 말 한마디 섞어봐야겠다 하고 네, 저 말 좀 하겠습니다, 코트님. 무대 위로 튀어 올라온 거죠. 네, 제가 말할게요. 예. 네, 다른 방에 있는데 갑자기 그 뭐냐면은 노래하는 코트 예전에 휘성님이 그 대학교에서 아, 그 대학 축제할 때 그 취객이 올라가고 휘성님에게 이단 엽차기를 했어요. 그거 제가 피했죠? 씨발 새끼들아. 예. 꺼져, 개 새끼들아. 왜 올라오지? 왜 낄까 자꾸? 예. 좀 그렇네요. 그렇긴 하네. 아, 좀 안타깝네요. 예. 네. 그냥 방송을 보시면 되지 왜 굳이 따라 돌아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반가워요, 다들. 헤이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들오들님. 오들오들님. 저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아, 뭐 충격 받으셨어요? 방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아, 마이크 끄고 그냥 있어가지고. 아, 마이크를 네. 끄시면 안 되죠. 마이크 켜놓고 네. 이제 토크할 때 이렇게 다 같이 예, 참여하셔야죠. 그쵸. 아, 님들끼리 너무 열띤 토론을 하셔가지고. 아. 네, 듣고 계셨습니다. 예. 여성분께서 네. 껴들기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럴 때 좀 여성분들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죠. 네, 상 남자들끼리 이렇게 네. 대화하다 보면 또 일렉트로니님은 뭐 하세요? 아, 두 손으로도 공손하게 봉화를 딱 가리고 그냥 그러고 이제 예, 벽 보고 그냥 계셨구나. 왜 웃으시는 거예요? 예. 웃기니까 웃죠. 아, 예. 왜요? 아, 옷이 화나요? 화나시는구나. 아, 근데 너무 화났다. 네. 되게 악당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하이님 하이. 하이. 예, 반갑습니다. 아, 오들오들님 나가셨다. 방이 아, 좀 약간 여성분들이 이렇게 계시기에는 조금 뭐랄까 부담스러우신가 보다. 예, 남자분들이 너무 그 저기 분열해 갖고. 네, 너무 하남자 같은 느낌. 불편하셨나 봅니다. 예. 네네. 헤이먼님. 예요. 헤이모님? 코트인가봐요. 왜요? 아 진짜? 아 헤이모님 몇 살이세요? 몰라요. 또 아, 사람들 막 23살이요. 23살이시구나. 그런가봐요. 아 그래요. 나 너 있어서 온 건데. 내가 오빠네 그러면. 아 그 헤이모님이 나이가 본인보다 어리다고 내가 오빠네 그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개저씨들이 나는 행동인데. 에이 뭐 어때요? 괜찮아요. 헤이모님. 예. 어떠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개저씨 같죠? 내가 오빠네 하면서 뭔가 그 남성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여성을 핍박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 존나. 아 일단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모 네. 죄송합니다. 제발 페미 좀 그만 제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키우키우님. 예. 네. 님 때문에 지금 페미가 30명이 늘었는데. 아. 예.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페미는. 아 일렉트로님 쪽지하지 마세요. 왜 뭐라 그랬는데? 네? 일렉트로님 뭐라 그랬는데요? 제 편 좀 들어달라고. 아 에이 이거는 야 일렉트로님 진짜 시청자들이 야. 보낸 거잖아요. 아 진짜 미천 다 드러나셨네. 아 야 이 방에서 이렇게 저는 노래하는 하시고. 코트님 애초에 껐어요. 그냥 어차피 예. 말할 대화가 안 되니까 어차피 혼자 또 삐져가지고 껐다 켰다 할 거니까 뒤로 이렇게 쪽지 주고받으면서 저는 그냥 껐어요. 코트님은 내 편 좀 들어주는 예. 좀 여자들도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어차피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예. 아, 저 살개님한테도 보냈구나. 저랑 조금은 똑같아요 내용. 아 근데 기왕이면은 뭐 청포도 사탕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저 뭐야 그 좀 기프티콘이라도 좀 주시면서 하시지. 사대꾼을 쓰면 제가 도와드렸죠. 예, 아 참 안타깝네. 예. 돈이라도 드릴게요, 제발. 여자 나갔다. 나갔다. 씨발. 이발 정말. 아이 크크크님 때문이잖아요 이게. 아 제가. 아 뭐 내가 오빠네 이지랄하면서 여자한테 어필할라 그래. 족등신 새끼가. 박현진네?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예. 나가. 나이스. 일렉트로님이랑 좀. 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사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화해 좀 하시죠. 저런 쪽지까지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에이, 정 만드는 게 건가요? 싫어요. 그러면 정, 어쩔 수 없죠. 정 만들어서 아, 뭐 하겠습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어쩔 수 없죠. 일렉트로니님
좀 푸실 수 있을까요, 저랑? 저는 진짜 그 일렉트로님한테 뭐 뭐 공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믿으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뭐라는 거야, 젖병신 같은 새끼가. 치새끼 아니야, 병신이. 좀 피의식이 똘똘 뭉쳤네. 예. 네. 아니, 코트님도 그만 하시죠. 아,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좀 사과하고 사과 드리고 좋게 풀면 좋잖아요, 남자들 남자끼리. 혼자 화나셔가지고 이거. 예, 예, 제가 화낸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저 일렉트로님 좀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두 분 다 안경 쓰신 분들 같은데 왜 이렇게 나대세요? 저한테 쳐 맞추시려고. 야, 아무 말이나 하시네, 크크님.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만만한 두 분께서 자꾸 나대시니까 주먹이 울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차차님? 차차님? 옙! 아. 아, 왜 인사도 안 하고 기합을 넣고 있네. 일렉트로니님. 아, 존나 집착하네. 마이크 껐나 본데. 집착을 하세요, 코트님. 아니 웬만하면 풀고 가고 싶죠. 오늘 이렇게 이성에 동성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말럼. 화 많이 났네. 코튼이 안 들어주니까. 아, 저 새끼 화 많이 났네. 야, 일렉트로님 또 쪽지 왔어. 아, 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님, 저 돼지한테 굴복하고 싶어요? 우리끼리 끝나치자고요. 왜 기살려줘요? 좀 도와줘요, 진짜. 눈치 개없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많이 삐졌네. 아, 돈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삐졌는데? 에이, 뭘. 이해합니다, 저는. 뭘 이해해? 씨발 말하면서 계속 목소리 떨리는구만. 일리사님, 안녕하세요. 어... 아, 재밌는 이슈가 뭐가 있지? 근데 이 정도면은 저 일렉트로님이 코트님 팬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땐 저분 따라 들어간 적이 저를 없는데. 존나게 싫어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예, 아마 만약에 제가 다른 방에서 저분이랑 마주치면은 가만히 있다가 예, 누군가 나 공격할 때 옆에서 한마디 거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자가 올 때까지 계속 지금 방 계속 열고 있는데. 예. 아, 여자 좌석이 있긴 한데 아쉽네요. 아, 근데 여성분 자리가 세 자리였는데 다 나가 가지고. 예. 예. 이러다가 여성 목소리 연습하시는 분들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너무 끔찍한데요? 여기 여섯 명에서 가위가위보에서 한 명 그 여자를 닥쳐. 네, 다른 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나와주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진짜 코드님이에요? 아, 소리 끌게요, 하람님. 네. 네. 코드님은 전자세요, 후자세요? 어떤 거요? 잘 생겼거나 웃기거나요? 네네. 아니, 저는 둘 다 돼가지고 이게. 에? 예? 살부터 빼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진짜 그 여성분들이 남자 그 외모 지적할 때 여성분들 외모를 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좀 너무 완전히 까셨거든요. 아 진짜 깠어요? 네, 네 깠어요. 열아. 아 씨발 부럽다. 열이라미. 근데 그 유튜브에 제 영상 좀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안 내려요. 제발 좀요. 아 방금 그 태도 때문에 내려주고 싶은데도 안 내리고 싶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무슨 영상인데요? 어 잠시만요, 저 지금 발로 중이에요. 뭐 괴물처럼 나온 영상이겠죠. 아 발로란트? 아 발로란트 하시는구나. 네네. 아니 근데 방장님 제가 사진 봤는데 하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적당히 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어쩌라고요 씨발. 저탱이 없이 태어났는데. 예? 네, 저보다 작으시거든요. 아니 근데 그 두 분의 대화가 상당히 인싸스럽네요. 아니 코트님 그 두 개 다 포함되셨으면 인싸 아니신가요?
아닌데 그 뭐 이렇게 굉장히 여성분께서 쿨하게 본인의 어떤 흉부 지적에 대해서 예, 아 뭐 없게 태어난 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방장님 혹시 코트님한테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뭘요? 그 사진. 아니 근데 솔직히 이쁘시잖아요. 안돼 유튜브에 박제돼요 진짜. 아니 저는 박제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여리 라미님께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한 것이고요. 네. 어? 그때 여리라미님과 지금의 여리라님의 마음이 다른 것 뿐이죠. 얼굴 박제 안 됐는데? 아 면상 박제 안 되고 목소리만 박제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럼 아갈빡 쳐다 쳐 이 미친년아 병신. 어머. 얼굴 면상 당한 것 마냥 지랄병을 하네. 어머. 말하는 말이 없으시네. 거봐. 아니 님이 더 천박합니다 여리라미님. 네, 그것도 영상을 내려달라 그래. 남의 그 이 밥줄을 끊으려 그러세요. 예? 그 영광인 줄 알아야죠 여리님. 아 영광은 아니고요. 그건 저는 그런 자의식 과잉 네, 같은 건 아니에요. 없고 네. 토크온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그 사파리 그 구경하면서 짐승들 보러 다니는 그런 약간 느낌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근데 있는데. 근데 코트님 그 튕겨져 나가서 혹시 동물원에 같이 계시지 않나요 코트님? 아우 재미없어 비용수 새끼. 자 아무튼 저 그 여리라미님 그 면상 그 본인은 안 까시니까 그 주둥이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고. 아 방장님한테는 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왕님은 사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허용을 안 하시면 잠시만요. 본인이 허용 안 하시면은 저는 방송에서 안 까요. 그 자체가 개인 저기 침해라서 초상권 침해라서 그걸로 갖다 고소하시면은 달달하게 네 맛있거든요. 아니 근데 여린 따로 알아보나요? 여린님 영상 올라간 거를? 에에 그래가지고 근데 맞아요. 그거는 여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진을 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특정성이 힘들죠. 어떻게 어, 특정할 네, 수 있겠어요. 저 지금 잠시만요. 씨발년아 게임을 하려면 게임을 해 미친년아. 괜히 사람들 무슨 라디오 마냥 이용하지 말고 개잡년일세. 아니 방장님 똑같은 년이야. 아 저 미친년 때문에 괜히 저기 대화가 좀 약간 단절됐는데 야옹님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고 방송에서 안 깝니다. 아, 알죠. 님 저거 네네네네. 돈 물기 싫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냥님 그러면 인스타 주소 좀 저한테 쪽지로 한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거를 보여준다는데 님 혼자 보는 건데 방송 콘텐츠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사진 아닌가요? 아니 저만 보는 거죠. 저만 보고 그 느낌을 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제가 평가받아야 돼요? 아 평가 안 하... 아니 근데 말투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싹바가지 없이 하실 거면은 안 보내주실 거면 죽닥치고 계시지 뭘 연병한다고 저랑 말 이어나가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장이잖아요, 그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장님도 그 전직원, 전지적능 어, 하시기 때문에. 있는데. 아, 여리라미 소리 끌게요. 씨발년 발로란트 쳐야 개미친년아. 아니, 발로란트 게임을 하면 될 것이 왜 자꾸 그 게임하면서 외로우니까 말할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토크온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게 이해가 안 가네. 아, 화나죠. 저렇게 하면은. 예. 아, 그 저기, 방장님. 아, 네. 치세요. 어, 이거 뭐예요? 제 거 1대 그 방 판 거예요. 아 오픈톡이에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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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자 그래도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다. 아 저는 그 인스타에 제 사진 안 올려놔서 저 스토리만 올려가지고 금방 사라져갖고 개인적으로 진짜 제 완전 호감형이거든요 방장님. 아 어쩌라고요. 아니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저기 그 봉팔님께서 너무 그 저 여성분에게 뭐 가슴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불편했어요. 네 포트님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근데 네. 봐도래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요즘, 요즘은 진짜 예 네, 요즘 좀 큰일 납니다. 네, 자, 저 들어갈게요. 네. 예. 아, 저는 깜짝 놀랐네, 씨발 사진 보내갖고. 네, 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니, 난 코트가 나, 코트 씨가 나한테 사진 보낸 줄 알았어. 아, 저 이응이응 두 번 쳤거든요. 예. 예, 저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와, 저는. 아, 근데 지린다. 코트 파이. 아, 이거 그 오픈 채팅 이거 제가 그 바이크 단톡방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 프로필 사진이에요. 아, 님 바이크도 타시나요? 네네네. 출연해. 뒤에 좀 타실래요? 아, 저 바이크 타고 싶긴 한데. 예, 예. 그 중국인데 바이크 타는 그 뭐야? 쇼츠 보셨나요? 아, 봤어요. 중국 여자. 그거 멋있어 가지고 따라하고 싶긴 한데 저 키 작아서 못 탄대요, 바이크. 와, 사진 이거 님이에요? 네. 고태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씨발. 무슨 말 도... 아니잖아요. 와... 아니, 지나오라. 저 되게 쓸쓸하게.
아니 봉팔 아니 봉팔님 근데 여자분한테 그렇게 그 하시면 안 되죠. 아 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씨바 빨래판이야 뭐야 이 적 같은 거. 저 저럴 줄 알았다. 야, 장난이고. 아 장난 아니야 장난 그 통맵으로 신고하죠 방장님 그냥 안 되겠네. 아 안 돼 안 돼요. 저 장난이고. 어 근데 그 진짜 그 저 뭐랄까 아유 저 문신을 많이 하셨네. 예 문신이 좀 많아요. 아 시청자분들에게 손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손이요? 예 손 손. 네 보여주세요. 예 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손이 이래요. 여러분들. 용이는 누구야? 거의 이거는 뭐 진짜 흑마술사거든요. 아 그 방장님 그거 지금 링크 뿌려줘서 아마 그 시청자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와. 링크 아 링크 보였어요 토크 오늘? 아 예, 채팅창에 네네. 링크는 보이는데 님께서 이제 그 사진 안 보내주면 그만이니까. 네. 아 그래요. 문신이 많으시네. 병신 카카오 스탬프 스티커 갖다가 면상빨이 가려놓고 그 저도 보여줄 수 있나요? 이응시옷 이응 이증하라는 거 봐. 아 그 시청자 같은데 그 면상빨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네, 좀 조급하긴 하네요. 예. 예, 죄송해요. 한 5년 이상 하면은 저는 어이가 가지고 나오거든요. 예, 그런 어이가 나오시네. 아 죄송합니다. 저 현실에서 쓰는 말투라. 예. 아 그래 현실에서 막 뭐 현 네. 면상빨이 아갈빨이 아, 이래요? 아 네네. 와 방장님 그 액면가 보면 다 지워 패고 다니실 것 같긴 해요 방장님. 아 근데 약간 댄스 팀이실 것 같아. 뭔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하시는 네. 일 어떻게 되세요? 저 타투. 아 타투이스트? 네. 오 진짜요? 대박.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방장님은 솔직히 토크온에서 완전 상위 티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1티어죠. 1티어. 왜냐면 지금 이런 그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정도 뭐 당연히 포샵은 좀 했겠지만은 지금 약간 몸매가 야무지세요. 아 그런가요? 어, 감사합니다. 네네 몸매 진짜 야무지세요. 저게 이제 저탱이만 좀 크면은 퍼펙트한가요? 아 천박하게 저탱이가 뭡니까? 아 방장님 근데 진짜 제가 인정하는 게 가슴 작은데 섹시한 거 처음 봐요 진짜로. 아 어쩌라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드세요. 네 진짜 님들이 무섭게 생겼다는데 착하게 생기시. 그럼 방 방장님. 네. 혹시 그 하체만 보여드리면 안 되나요? 네? 아니 하체만 딱 배꼽 라인까지만 이게 진짜 너무 이뻐갖고 솔직히 진짜 좀 솔직히 토크에서 이런 거 처음 봤어. 이제 얼굴까지 가고. 아 노노노노 그렇게는 안 해요. 선택 잘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거 하면은 전 진짜 뒤져버리겠습니다. 예 네. 가능할까요? 하체 반스잖아 반스 한 가닥 걸치고 있는 거 보여준다고요? 아예 아예 이게 근데 프로필 사진이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한데 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시청자 진짜 장난 이분 대박이야. 보여주셔도 되긴 한데 근데 그 저한테 그것만 그 링크만 좀 보내지 말라고. 네네네. 쓰지 말라고. 예 이런 느낌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정도면 자기 관리가 엄청 잘하시고 예 그죠 여러분들 대박이죠. 채팅창 오오오 하고 난리 났어 지금. 섹시하다니까요 이분. 예 방장님 약간 얼굴이 상기 되시네요 근데. 저요? 아 좋죠. 부끄럽네요. 수많은 그 불특정 다수의 남자분들에게 오오오 사랑해요 누나 군살 없네 야 지린다 와우. 이런 얘기 들으면 여자로서 자존감 올라가죠. 자 근데 저 방송 보통 시청자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몇 명이 봐요? 아, 3만 명 보시거든요. 지금 2만 5천 명 보고 있어요. 네네 3만 명 정도 보시니까.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이요? 아브라카타브라요. 네. 팝콘TV요 팝콘TV. 아 저기 파프리카요. 아니 근데 아 장난이고 아 장난이고 아프리카 TV에 있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봐요. 2,500분 정도 보고 계세요. 맞네. 아니 님 왜 이렇게 그 안경 잘 어울려요? 도토리님 소리 끌게요. 네. 아니 말 걸면 되게 음유하시거든요 목소리부터가 일단. 또 시기 질투하는 거 봐. 아 죄송합니다. 거라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말투가 약간 좀 듣기 힘들어요 도토리님 사실. 아니 야옹님은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4살이에요. 24살 그래요.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아 이제 타투이스트신데 네 그 저 남자 손님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말로는 타투이스트라 했지 이게 하다가 좀 그만두고 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방송에 한번 나와주실 수 없나요? 님 방송에요? 예예예. 예. 어떻게 나가요? 토크온에서 만난 되죠. 토크온에서 네. 만난 그 아, 실제로 만나세요? 네네. 아니, 게스트 아... 방송 하잖아요. 게스트 방송. 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제가 보디가드로 가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단 한 번도 안 나가가지고 좀 이게 그러면... 본인에게 뭐 이렇게 뭐 나쁜 적이는 아니에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에. 뭔가 이제 이런 거죠. 게스트 방송, 일반인 게스트 방송인데 이제 여자 시청자, 여자 게스트가 나오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음지 아닌가요? 토크온 방송이니까. 아 아니죠. 아 음지인데 어떻게 2,500명이 봅니까? 음지는 아니고 음침이죠. 2,500이야? 아 재미없어 우유야. 교신 새끼. 네, 둘 다 포함 안 되는 분들 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거. 뭐, 근데 안 나오신 게 맞겠다. 왜냐면 지금 뭐랄까 이게 좀 그 손이 너무 무섭다. 예, 약간 손이요? 예, 손이 좀 뭔가 이게 흑마술 마녀 같은 느낌. 아... 예, 손 보면 개쫄 것 같아갖고 저도 방송 진행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손이 많이 무서워. 예, 손가락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네, 제 그 상처 타투여가지고. 아 상타예요? 네, 그 아. 모양이 이제 다 째진 수술 자국. 다치고. 왜 손가락을 그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요? 예. 네. 다친 게 아니라 그 모양이 째진 타투. 네네, 모양을 이쁘게 한 거라는 것 같은데. 후시딘 바르면 괜찮아질 거. 아 재미없다고 재병신아 좀 닥쳐. 아, 그래, 찐따 새끼들 제발 빠져, 제발.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얼굴 안 보여도 그 찐따의 그 느낌은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씨발남들아.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메이루님 소리 끌게요. 문단피가 뭐야? 문신 담배, 문신, 담배 피어싱. 아 예. 셋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야무지네. 합격이 합격. 저 예, 진짜 좋네요. 그런 네. 의미로 더 게스트 방송 갑자기 땡기네. 아니 진짜 저기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딱 그냥 먹방 먹방하고 그냥 이렇게 잠깐 아니, 인터뷰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저 한 2시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시간 뒤에 지금 못 가시거든요, 야옹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럼 각공파님이요. 아니요, 약간 유퀴즈 같은 느낌이에요, 저 방송. 네, 맞아요. 인방의 유퀴즈 같은 느낌. 약간 유퀴즈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아, 서아리님 진짜 정확하게 그 표현하셨다. 아, 뭐 저는 정확하게 보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유퀴즈가 아니라 SBS 뉴스 아닌가요? 아아 곽동팔님은 아까부터 방장님을 갖고 싶은데 자기가 아니요, 아니요, 딸리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되고 계속 방장님 공격하면서 어떻게든지 호감 한번 사가지고 카톡 한번 따보려고 개발악하는 새끼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도 타투 준비하고 있어서 예, 이제 제자로 그, 들어가려고 견제 좀 작작해 주시고 예. 네, 견제 작작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방송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그 플랫폼이 여쭤보신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나 봐. 아, 저 경험은 없고요. 네네네. 방송 경험은 없고 다른 경험은 많긴 한데. 무슨 경험이죠? 성경험이죠. 성경험이에요. 예, 성경험이죠. 아, 씨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천박하게 얘기를 해.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여자가 외모가 좀 잘났다 싶으면은 성경험을 무수히 할 수 있다. 이건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다가 저희 유퀴즈에 나오셔가지고. 어 인터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인가요, 씨발. 뭔가 그 아프리카 유퀴즈 걸크러쉬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신여성이지. 이거 빌드업 해가지고 한번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 빌드업은 괜찮게 된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아니면 좀 실물이 약간 좀 별론가요? 아니요 실물은 저 아니요 실물은 저거는 바프용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화장 존나 진한 거고요. 예. 실제로는 화장 저렇게까지 안 하고 다니죠. 좀 더 청순한 면이 있다. 아니 나오실 수 없나요? 그러니까 나가면 좋을 것 어디 같은데? 사세요 어디? 저 수원 살아요. 아 수원이 우리 멀지도 않네. 한번 오세요. 맞네. 그러면은 여기 인천이 아 재미없어 우유야 씨발 새끼 아까부터 왜 한술 덥더냐 너는 자꾸. 아니 근데 죄송해요 저는 매일 우유 소리 꺼놔가지고.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아 시원하게 강퇴하시네. 아 근데 좀 부담스러우시겠다. 왜냐면 이게 남의 방송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나를 남에게 알린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관심 받는 걸 좋아하면은 오실 수 있는데 관심 받는 걸 별로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또 직업상 음지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아, 본인이요? 결이 맞으시네. 저기도 음지거든요, 사실. 아니, 뭐가 음지예요? 하트리스를 보면은 지금 네. 음지에서 일하잖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이제 그림 작업하고 막 아니, 근데 그거는 직업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멋있다고 여기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제가 그냥... 하는 말은 멋은 있지만 아 그럼 야옹님 혼자 같은 경우는 좋아하잖아요. 남자 뭐 이렇게 손님 네. 왔을 때 뭔가 네. 뭐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근데 방자님 근데 이거 귀에 타가지고 떡상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떡상에서 네. 좋을 게 뭔데요? 돈 많이 벌잖아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옹님이 나오세요. 나오는데 이제 뭐 인스타 아이디 같은 경우도 이제 챗 뭐 방송 화면에다 좀 이렇게 띄워놓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네. DM도 이렇게 하면서 아 좀 한번 저기 시술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문의 그치. 좀 드려도 될까요?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나 운이 좋으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광고방송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씨발 저 방송에 타가지고 그렇게 유명 해주고 싶진 않고 그런 계기로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BJ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뭐 네 그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네 광고만 받고 사는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별로 안 부러워요. 별로가 없고요. 그 진정한 노동의 가치는 본인이 이렇게 진짜로 한 푼 한 푼 버는 거죠? 네 그죠 그죠. 멋진 마인드를 가지셨네. 사람의 육체는 예 오래지. 일벌 마인드를 가지셨는데 일벌 마인드 근데 뭐요? 뭐야? 방 병신 됐다 씨발. 어 씨발 장애인 새끼들 만. 아 씨발년이네 저 개 같은 일 장애. 어 뭐야 장애인 비하네. 와 야 잘 걸렀다. 잘 걸렀어. 어 잘 걸렀어. 아 큰일 날 뻔했네 방송에서. 뻥치지 마. 진짜.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과대 망상이야 그거 너. 안녕하세요. 아, 인사하기 싫으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아, 창피해. 인사하기 싫으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요. 예? 아, 이거 진짜 무식이야? 야, 이제 반장님 남친 구했나요 오늘? 이게 무슨 분위기지 방이? 이거 지금 옥지 얼굴 보는 거예요. 야 방에. 잠깐만 나 지금 너무 창피한데? 아 김옥지님 그 방에서 사진 까셨어요? 네 방에 사진 깠는데 아 뭔 소리야. 저도 좀 봐도 될까요? 아니 근데 옥지님 시발린이 강태하네. 아, 이방 들어가면 안 돼. 와, 잘 받아. 반갑습니다. 코트?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혹시 그 군대에 다녀오셨나요? 소리 끌게요. 예. 네. 무슨 방이죠? 다들 어, 진짜 코트다. 조용히 계셔가지고. 진짜 코트다. 찐 코트예요? 아 예. 예. 어, 리얼입니다. 여기 쪽지 왔어. 아 쪽지. 씨. 아 일단 그 방전에 그 침. 코트 알림이 알았으니까 그만 보내 죽여버리자. 그 미음 야, 마이크. 미음아 빨리 시작해봐. 미음 마이크 좀 켜주면 안 돼요? 아 미음님이요? 네. 네네. 싫어요. 아, 코트님 혹시 그럼 군대 다녀오셨나요? 소리 끌게요. 예. 우리 다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다 끄셔야 될 건데요. 아직 예, 끌게요. 유포리 안에 예, 끄고. 이방. 예, 끌게요. 아니 근데 방이 들어와가지고 뭔 저한테 갑자기 집중하셔갖고 이렇게 하는 게 뭐야? 다른 방 갈게요.